오늘은 113쪽 여분장입니다. 준피여 분하야 펄기 조매호라 미견군자라 여겨 죽이호라 부야라 주는 순야오여 수는 출여주 천식산하야 경채영주하야 이회라 부는 대방야라 지활주요 간활매라 역은 기의야라 주는 일작존이 중야라 여방지국이 역선피문왕지 화자구로 부인이 희기 군자행역이 귀하야 인기기 미귀지시에 사망지정이 여차야 이초부지야라 준피여 분하야 펄기주이호라 기견군자니 불나하기로다 부야라 참이 부생활이요하는 원야라 벌기매이우 벌기즉 유년의니 지시에 내 견기 군자지 귀하고 이희기 불원기야야라 방어정미연을 왕실여회로다 수즉여회나 부모공이시니라 비야라 방은 노명이니 신광이 박하고 소력세리니라 정은 적야니 어루즉 미적이라 방미본백이 금적즉 노심의라 왕실은 지주소도야라 해는 분야오 부모는 지문왕야라 공은 심이요 이는 그야라 시시의 문왕이 삼분천하의 유기후대 이솔상지 반국하야 이사주구로 여분지니 유이문왕지명으로 공추지역이라 기가이니 견기 근구이 노지발 여지로이 기여차오늘 이 왕실지정이 방홍열이미란 수기홍열이미나 연이나 문왕지덕이 여부모연하여 망지심근하님 역하이 망기노의람 자서의 소위 부인이 능민기 군자로 된
유련지 정자라 개활숙이 별리지 구하야 선염지심이루되 이기소이 상고제 유유춘군 진상지의하고 이무저무청의 암일지사즉 기턱택지심과 풍화지미를 개가견의람 일설의 부모심근하니 불가이해여 망사이 이기우라하니 역통이라 여분삼장이라 준피 여분하야 벌기 초매호라 준자는 따라갈 준자지요? 저 여분을 따라서 여는 이게 물 이름이에요. 지금 말하면 임진강변에 두만강변에 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여수 여는 이게 물 이름이니까 여수 제방을 따라서 벌기 조매어라. 그 나무 가지와 나무 밑둥을 베었노라. 미견 군자라. 그런데 이 사람이 본래 지금 그 나무 하러 간 게 아니고 님을 좀 생각이 간절히 나서 지금 집에서 멀리 가본 거예요. 미견 군자라. 미견이니까 아직, 그죠? 아직 군자를 만나지 못한지라. 다시 말하면 내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역여 주기호라. 이 역자는 이게 굶주린다는 뜻이에요. 갈증을 느낀다, 허기를 느낀다. 어떻게 보면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표현을 한 거예요. 그 굶주린 것이 주기호라. 마치 며칠 동안 거듭해서 굶은 것 같구나. 다시 말하면 님 생각이 간절하구나. 그런 말이에요. 부야라 주는 순야오. 준자는 따를 순자의 뜻이고요. 여수는 출 여주 천식산하야 경채 영주하야 입해라. 여수라는 그 강은 그 강 물 이름은 물은 여주 천식산이라는 데서 발원을 해가지고 채영주를 거쳐서 그 휘수로 들어가는 물이다 해가지고 부는 대방이니까 큰 제방이니까 뭐예요? 강뚝이지 뭐예요? 강뚝을 따라서 강뚝에 있는 나무를 베러 갔다 해가지고 지활 조요 나무 가지를 조라고 하고 간활 매라 나무 원줄기를 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벌기 조매호라. 그건 바로 나무도 베고 나뭇가지도 자르고 했다 그 말이에요. 역은 니은에다가 여에다가 기억받침이거든요. 역 이렇게 읽어요. 역은 기의라 굶주린 뜻이다 이거죠. 조는 일작 조니 중야라 거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기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기라는 건 뭐예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거듭 굶주린 사람이 허기가 진 것처럼 님 생각이 너무나 절실하다 그 말이에요. 여방지국이 그 여방지국이라는 건 뭐예요? 여수가에 있는 나라야. 역 선피 문왕지 화작으로 또한 우선적으로 문왕의 교화를 받았기 때문에 부인이 희귀 군자 행역이 귀하야 인기 기 미귀지시의 사망지정이 여차하야 그 부인이 그 군자는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행역에 갔다가 돌아온 것을 기쁘게 여겨서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남편이 군대 갔다가 돌아온 것을 기쁘게 여겨서 그걸 인하여서 기 미귀지시에 그분이 아직 돌아오기 전에
사망지정이 생각하고 바랬던 그 감정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적어서 이 추부지하라 미루어 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이 일장은 그때 당신이 군대 갔을 때 내가 당신 언제 올려나 보려고 저 강둑을 따라서 쭉 가면서 나무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당신이 보고 싶어서 마치 두 새끼 굶은 사람처럼 허기진 것처럼 님 생각이 절실했다 그렇게 쓴 거예요. 원래 시경은 1장보다 2장이 조금 더 심해져요. 그리움 같은 게. 그런 재미가 있어 보세요. 준피 여분하야 저 여수가의 제방을 따라서 벌기 조이호라. 조는 나뭇가지고 이는 이게 움틀 이자예요. 한번 베면은 그 다음에 움이 나잖아요. 그 나뭇가지와 새순을 베었노라. 새순을 베었다는 게 뭐예요? 1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봄에 나오니까. 기견군자하니. 아까는 미견이었는데 여기는 기견이에요. 이미 그대를 보고 나니. 응? 불아하기로다. 나를 멀리 내버리시지는 않으셨구나. 요즘 말로 말하면 고무신 거꾸로 신지는 않으셨구려. 그 말이에요. 후야라 참이 부생활 이요. 배고서 또다시 움이 나오는 것을 이게 움틀 이라고 하거든요. 이라고 하고 하는 원냐라 이게 멀 하자지요. 멀리 해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벌기메이 우 벌기 이제 그 나무를 베고서 또다시 그 싹이 옆에 움트는 것을 벤다고 말한 것을 보면 유년이니 한 해가 지나간 거예요. 지시에 내 견기 군자지 귀하고 이때 이르러서 그 난군이 돌아온 것을 보고 이 희기 불원 기하야라 그 분이 나를 그죠? 멀리 내버리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 거다 이거죠. 이게 우리는 지금 군대를 가도 뭐 어쩌면 요즘은 뭐 금방금방 하루에도 갔다 올 수 있지만 중국 같은 데서는 되게 저쪽 북방 쪽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가는 데만 몇 달 걸리고 오는 데도 몇 달 걸리잖아요. 거기서 그걸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원래 가는 중에도 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오는 중에도 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였잖아 중국에는. 그런데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반겨주니 정말로 고맙구나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 여인네가 아직도 깨끗하지요. 순수하지요. 그런 면을 볼 수 있어요. 방어 정미연을 왕실 여회로다. 방어라는 곡이 방어가 꽁지가 붉어졌거늘. 본래는 방어라는 물고기는 꽁지가 흰색인데 이게 지치고 피곤하면 꼬리가 붉어진대요. 이게 뭐예요? 평소 너 점잖고 깨끗했던 사람인데 네가 아주 죽살이치게 일을 해서 아주 피곤에 지쳤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방어 정미연을 왕실 여회로다. 왕실은 이게 폭군 주가 다스리는 왕실이에요. 그 왕실은 여회로다. 여회라는 것은 아주 불분의 불탈 회자니까 왕실이 그 화급을 다투는 그런 때였다. 수적 여회나 비록 아주 불호령처럼 그렇게 급하게 사람들을 몰아채고 바삐바삐 일을 시키지만은 부모 공이신이라. 부모 같은 부모님께서 공자는 이게 심할 공자예요. 심히 이러는데 심히 가까이 계시느니라. 당신이 그 간 거기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응? 불 붙듯이 아주 화급하게 막 다투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문왕 같으신 분이 부모 같으신 문왕께서 가까이 지켜보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죠. 비하라. 여기는 비체를 쓴 거예요. 여기 방어 정미연을 왕실 여회로다. 여기는
방어 정미라는 게 여기 그 나간님이 고생한 것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 점잖은 물고기 평소에 방어는 꼬리가 흰색인데 피곤하고 지치고 하면은 꼬리가 붉어진다는 걸 가지고 당신이 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을 거라는 거를 비유한 거란 말이죠. 방은 어명이니 신광이 박하고 방이라는 것은 물고기 이름인데 신광, 몸은 넓고 얇아요. 얇고 소력 세일이니라. 힘도 약한 데다가 비늘은 가는 비늘이다 이거죠. 정은 적이 아니 붉을 정자지요. 붉다는 뜻이니 어노즉 미적이라. 물고기가 그 수구로 오면 피곤해지면 꼬리가 붉어진다 이거죠. 방미 본백이 금적즉 노심이라. 방어의 꼬리가 본래 흰색이었는데 지금 붉다라고 실을 쓴 걸 보면 노심이라. 아주 수구로움이 심한 것을 말한다 이거죠. 왕실은 지, 주, 수도야라. 왕실이라고 여기 썼는데 왕실은 주나라, 주임금이 도읍했던 곳, 즉 폭군 주의 도읍지를 왕실이라고 했다 이거죠. 회는 분야오, 예, 불탈 분자니까 아주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간다는 얘기죠. 부모는 지 문왕야라. 여기서 말한 부모는 문왕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이거죠. 공은 심이요. 이게 원래 구멍공, 심할공 두 가지 정도로 아셔야 돼요. 심하다는 뜻이다. 이는 근야라. 가깝다는 뜻이다. 시시에 문왕이 삼분 천하에 유기호대. 이때에 문왕이 천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3분 천하에 천하가 세 갈래로 쪼개져 있는 상태에 유기 그 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솔상지 반국하야 이사주고로. 그런데도 문왕은 어떻게 했냐면 송지 반국, 아니 상지 반국, 상나라를 배반한 나라들을 이끌어서 자기가 3분의 1을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사주구로 그 폭군 주를 섬겼기 때문에 여분지인이 여수 그 제방에 사는 그 사람들이 유이 문왕지명으로 오히려 문왕의 명령으로서 공주지역이라. 폭군 주의 부역에 나갔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거기 가서 아주 뼈빠지게 일을 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잘 챙겨주시는 문왕 같은 분이 계시다라고 쓴 거란 말이죠. 기 가인이 견기 근고이 노지왈. 그 집사람이, 여기 가인이라고 쓴 걸 보면 분명히 집사람이에요. 순위가 아니라. 그 집사람이 그 수구롭고 부지런히 힘쓴 모습을 보고서는 말하기를 여지노 기 여차원을. 당신의 수고로움이 이미 이와 같거늘 이 왕실 지정이 방홍렬이 미라. 그렇지만은 왕실의 정치가 바야흐로 혹독히 열해서 홍렬해서 미라. 혹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혹독하게 아주 혹독하고 매섭게 지금 밀어붙이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이거죠. 수기 홍렬이 미나. 그러나 그 홍렬해서 미 그치진 않지만 연이나 문왕지 덕이 여 부모연하야. 그러나 문왕의 덕이 부모님 같아서 망지 심근하니 바라보기를 심히 가까이 바라보고 계시니 여 가히 망기 노이라. 또한 가히 그 수고로움을 잊을 수 있다라고 한 거다. 차서의 소위 부인이 능 민기 군자로되. 이 차서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매시마다 서문이 없어요. 맨 앞에 서문을 했는데 원래 그 옛날 그 시경엔 시시마다 앞에 서문이 짤막하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차서예요. 차서에 이른바 부인이 능히 그 군자를 민 불쌍하게 여기지만 유 면지이 정자라. 그런데도 오히려
발음으로써 힘써줬다라고 설문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개왈 숙이 별리지구하야 산염지 심의로되 대개 비록 그 이별한 것이 오래되어서 사지심 염지심이에요. 생각하고 생각한 것이 깊고 깊지만 이기 소위 상고어제 유유 존군 친상지 의하고 그렇지만 상고어제 이 부부간에 그리워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구해주는 말이 오히려 존군 임금을 높이고 친상 어버이를 숭상하는 뜻이 있었고 이 무정의 암일지사즉 그 정의 우리말로 말하면 애정이죠. 그리고 암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암일은 서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키스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암일이에요. 암일의 사사로움이 없은즉 기 덕택지심과 그 덕의 혜택이 깊어진 것과 풍화지미를 그 풍화는 교화지요. 교화된 아름다운 것을 역하게내라 또한 볼 수 있다 말이죠. 여기는 주남이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저 뒤에 가면은 이런 말이 없어요. 님이 보고 싶으면 적나라하게 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여기처럼 거기 뭐 그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부모 공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없어요. 부모님 얘기가 없어. 바로 적나라하게 자기 보고 싶은 얘기만 하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일설에 부모 심근하니 불가이해여 왕사이 이기우라하니 일설에는 부모님께서 심히 가까이 계시니 그 왕사 즉 왕사라는 건 지금 말하면 공적인 일이지요. 왕사에 게을리해서 이기우 그 근심을 부모님께 끼쳐줄 수 없다라고 풀이를 하니 역통이라 또한 그렇게 풀이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거죠. 엽은 삼장이라.